안녕하세요. 모소입니다. 동그란 풍경 세 번째 시간이에요. 동그란 풍경 그리면서 그라데이션이 좀 더 익숙해지셨는지 궁금하네요. 그림은 자기가 해보면서 터득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얼마나 칠해야 하는지 잘 보시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세요. 부드러운 칠을 위해서 물감량을 늘리고 지연제를 한두 방울 섞었어요. 붓지를 펴주면서 다른 색으로 색을 바꿔주면서도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붓지를 여러 번 해주세요. 붓지라는 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붓질이 이렇게 부드럽게 안 된다면 아마도 물감이 뻑뻑하거나 물감량이 부족한 걸 거예요. 배경이 좀 덜 말랐어요. 색감을 좀 더 올려볼게요. 은은하게 실구름처럼 노을이 펼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붓질을 가로로 계속 해주죠. 노란 빛을 조금 추가해서 넣어줬어요. 연보라색으로 구름을 그려줄게요. 배경과 톤 차이 많이 안 나게 은은하게 그려주세요. 큰 구름, 작은 구름, 다양하게 그려주세요. 붓끝으로 톡톡 터치하면서 나무 잎사귀들을 그려줄게요. 다양한 방향, 다양한 크기로 터치해 주시고요. 붓에 물감이 너무 많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.
세필로 좀 더 섬세하게 가지도 그려주고 잔잔한 잎들을 더 그려주고요. 진하게 색을 만들어서 명암 넣어주세요. 잎들이 날리는 느낌도 넣어주시고요. 핑크색 꽃은 물감을 두껍게 찍어줄게요. 큰 점, 작은 점 변화를 주며 꽃 느낌을 만들어주세요. 저는 나중에 달이랑 별도 좀 그려주었는데요. 취향에 따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